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형모의고사 3회죠. 페이지 39페이지 1번입니다. 4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3회입니다. 아, 제가 이해를 틀었네. 그죠? 3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는 우리가 풀었죠. 그죠? 3회. 페이지, 46페이지네요. 46페이지. 41번. 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일단 답은 5번입니다. 기억 보시면 각종 체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고요. 니은번,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입니다.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고. 디귿번, 채권 양도의 통지, 요것도 관념의 통지죠.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준법률행위. 목적물의 선점, 미음범, 유실물의 습득,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준법률에 해당하고요. 답은 5번입니다. 42번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일단 단독행위라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를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기억, 동의, 니은번,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디귿, 유언과 리을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1번, 기억, 니은이 되는 거죠. 43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이죠. 일단 1번,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반사회적이지 않다.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5번 보시면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관하여 도박 채권자의 대리권을 수유한 행위인데,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이죠. 다만, 요 변제를 위하여 대리권을 수유하는 숙권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도 조심하시는데, 자, 읽어보면,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죠. 요거는 반사회적입니다. 뭐 주지직이든 담임 목사든 성직을 돈 받고 거래하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이겠죠. 근데 문제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 임명 행위가, 지금 주지를 임명하는 행위가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지 임명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 번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44번입니다. 법률의 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사실행 관습입니다. 사실행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으로서 적용될 수 없고요.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 표준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1번 사실행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할 뿐입니다. 법칙으로 소요를 갖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해석은 규범적 해석인데,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충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뭐죠? 이거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와,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충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충적 해석은 뭐냐?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긴 했지만 그 의미를 알수 없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한번
법률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처분 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 문서 기재 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서도 있고 묵시적 약정이 있죠. 항상 우리에게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간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쌍방간의 합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처분 문서가 있더라도 묵시적 약정에 따라서 그 의사의 효과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X 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Y 토지라고 계약서에 기재가 됐더라도 합의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X가 됩니다. 45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 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일단 우리가 이 새로운이라는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 관계를 갖게 된 새로운 사람만이 제3자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첫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다. 두 번째, 채권 양도에 있어서 그 채권의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4번, 가장의 채권 양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권 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는 가장 양조, 통정 허위 표시 전에 돈을 빌린 사람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6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하죠. 따라서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 거죠. 그러면 취소된 후에는 이 법률행위는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47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X 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다. 후 갑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1번 백구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다음 2번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중요 부분이어야 하거든요. 일단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따로 기억할 것인데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죠. 첫째,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두 번째,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가도 중요 부분이다.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3번을 보시면, 갑은 자신의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착오임을 표의자인 갑이 입증해야 되고요.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이게 뭐죠? 중요 부분이죠. 중요 부분인 점을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호자는 착오라는 사실과 그 사고가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착오 논리로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도 답이 되는 거. 3번이 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표의자는 중요 부분이고 착오라는 점만 입증하면 돼요. 중과 실 없다는 점을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착오로 인한 갑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 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럼 5번 지금 보시면, 사후에 사정 변경으로 불이익이 소멸됐대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겠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8번입니다.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표현 대리라는 것이 뭔가요? 표현 대리란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인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 과실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49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정이 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병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이중 매매가 반사유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려면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러한 이중 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적극 가담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정의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병이 모른다면 병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하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50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조건 성취 효과도 소급하지 않고요. 기한 도래 효과도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조건 성취 효과는 당사자 간의 의사로 합의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반해서 기한 도래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로 합의로도 그 기한 도래 효과를 소급시킬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죠. 당사자가 뭐죠? 조건입니다.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능하고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1번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죠.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미치고 땅 밑으로도 미쳐요. 밑으로도. 다시 말하면 상하로 미치게 되는데 무한할 수는 없고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지하수든 온천수든 흙이든 보리든 요 범위 내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빠지는 것은 뭐죠? 미채골, 광물은 빠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51번의 답은 1. 지중해에 있는 지하수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나머지 거 보자 말이죠. 자, 우리가 지상권자가 식잔수목?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땅의 소유고 을이 갑의 땅에 나무를 심었다면 요 수목은 부합하기 때문에 갑의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을에게 권원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죠. 따라서 을에게 지상권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고 을의 소유가 되니까 2번은 답이 될 수는 없고요. 3번 건물과 토지는 별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미등기 건물은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4번 바다도 국가 소유죠. 국유고. 그다음에 5번 미분리 과실 부동산이죠. 특히 명인 방법을 갖췄다면 이 미분리 과실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의 답은 1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52번입니다. 아, 부동산 점유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취득세에 대해서는 항상 핵심이 되는 것은 어려워하시는데 별거 아닙니다. 등기는 갑이 되어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요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요 등기 청구권은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 없으니까, 아, 뭐죠? 채권적 청구권, 채권인 거죠.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갑에게 소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이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21년이 됐을 때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요 을은 요 저당권자에게 자신의 채권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뭐할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요 정의 저당권 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 뭐 하게 되는 거죠?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5번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에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를 취득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3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4번에 가지고 담보 가등기죠. 가등기 담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등기 담보가 설정이 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겠죠. 물론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가등기 담보가 설정될 하시죠. 만약에 가등기 담보가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 인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모든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전주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담보 가등기가 맞춰진 나대지에 그러면 담보 가등기가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네요.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다.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54번입니다. 분명 기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는데,
아, 일단 우리가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최근에 변경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4번이 답이죠. 과거에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최근 판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취득 시효한 사람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으로 변경됐고요. 따라 오는 것은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보시면, 그러면 언제부터 지료를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지료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 X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서 취득시효하게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되고요. 따라서 2번 소유의 의사가 추측된다. 타주점유입니다. 3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네요. 자, 55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이것도 시험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양도담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다면, 그 목적물을 특정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물건이더라도 양도담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특히 우리 판례는 증감 변동하는 양반장 내 뱀장어에 대해서도 양반장 내 뱀장어 같은 집합물에 대해서도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한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반장 내의 뱀장어를 전부에 대해서는 한개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질문에 X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양만장 내 뱀장어에 대해서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아니면 뱀장어와 같은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에 대해서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6번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르는 거죠. 자, 일단 간단합니다. 우리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됩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문제에서 채권적 청구권 해당하는 등기 청구권 모두 고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죠. 기억. 물권이 없습니다. 왜요? 매매 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죠? 등기를 해야 되니까. 디귿번도 물권이 없죠. 왜요? 디귿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청구하고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지니까. 1번. 물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임차인의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당연히 물권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 청구권.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을에서 5번이 답이죠. 57번입니다. 건물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이 기역분 조심하시는데 자유로운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입니다. 그죠? 예외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요? 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뭐인 거죠? 단속 규정인 거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위법한 겁니다. 적법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단속 규정이니까 위반해도 위법해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 현행법상 중간 생략 등기는 적법한 등기이다. 이거는 뭐죠? X가 되고 좀 곱씹어 보셔야 되는 거죠. 니은법 맞죠? 만약에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D급번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1번 읽어보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매매 대금을 안 주면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지적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돈안 주면 등기 못 해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에서 답은 5번이고 특히 기억이 왜 그것이 틀린 질문인지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58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혼동에 의해 저당권을 소멸한다. X입니다. 이런 면이겠죠. 자,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 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이것을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이 저당권 혼동 소멸되지 않고요. 아니면 이 문제 지문처럼 이 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저당권 혼동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9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보시면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죠. 일단 우리가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고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라도 변상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라도 변상해야 되는 경우는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다시 보시면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대가에 대한 변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60번입니다. 갑을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밑병이 각 4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일단 공유물에 대한 문제고요. 특징은 뭔가요? 세 사람 모두에게 뭐가 없습니까? 과반수 지분권이 없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관리행위입니다.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 을과 병의 합의, 자, 을과 병의 합의 합쳐봐야 2분의 1이죠? 4분의 2죠? 과반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이번 X에 왜요?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분의 비율로 분담하게 되고요. 3번도 X죠. 공유 지분을 양수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정이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3자 정합으로 이루어진 그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어요. 자, 우리가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그 지분이 흡수되게 돼요. 근데 포기는, 특히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입니다. 단독행위죠.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다. 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구나. 법률행위구나. 그 지분은 을및 병의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의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엑셀에.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